이현수와 프로보르노 삼성차 사장이 고객만 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 프로보르노 삼성차 사장은 2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고객상담센터인을 방문,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는 고객의 가치 실현과 현장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해 르노 삼성차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미에서다. 프로보 사장은 이를 위해 지난 9월 취임 이후 품질 최우선과 현장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선과 확보를 최우선 경영 과제로 삼아왔다. 9개 본부로부터 현안을 보고받는가 하면 부산 공장과 연구소 방문,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에 참석하는 등 바쁜 행보를 계속해 왔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협력업체와 내부 그룹 미팅을 통해 외부 목소리에 가감 없이 귀 기울이고 특히 수도권과 경남과 부산 등지에 소재한 30개가 넘는 영업지점을 단기간에 방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정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프로보 사장은 이날에도 엔젤 센터를 방문해 차량의 구입 상담과 거점 위치 안내, 긴급 출동 서비스, 애로사한 접수, AS 정비 문의 등 고객의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사항들을 꼼꼼히 챙겼다. 그는 이와 함께 엔젤 센터에서 운영하는 고객의 목소리, 박 시스템을 통해 고객과의 실제 통화 내용을 경청해보며 직접 고객의 입장을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한편, 르노 삼성차 안은 100여 명의 상담원들이 고객의 구매 및 정비 상담을 비롯한 각종 응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전화 080-300-3000을 통해 한 번에 해결해드리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